안녕하세요. 원어스 건이입니다. 오늘 ASMR은 바로 치킨 먹방입니다. 제가 원어스에서 나름 미식가로 불리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미식가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치믈리에가 되어서 어떤 브랜드의 치킨인지 맞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Let's go. ASMR이라 그런지 제 귀에도 되게 좋은 소리가 많이 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자, 그럼 1번 치킨 먼저 먹어볼게요. 고소한 냄새가 먼저 나요. 일단 평소에 먹어보는 익숙한 맛은 아닌데, 튀김옷이 되게 바삭해요. 일단 2번 치킨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것 같아요.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코기가 되게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이 브랜드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느껴지는 올리브유 냄새. 비모군? 연예 기사 같네요. 황금 올리브 치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치킨. 이 친구는 튀김옷에서 향신료 냄새는 많이 나지 않는데, 후추 냄새가 살짝 나요. 할아버지 치킨이 아닐까, 외관상으로는. 다음 4번. 전에 콜라를 한 입 따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ASMR 같죠? 4번 치킨. 치킨 브랜드에서 치킨의 차이점은 어떤 닭고기를 사용하는지도 있지만, 닭고기의 밑간을 뭘로 하느냐, 튀김가루 반죽에 어떤 걸 넣느냐가 그 치킨의 맛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튀김옷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친구도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되게 긍정적인 그런 치킨일 것 같아요. 누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그리고 마지막 5번 치킨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닭다리를 집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바로 넓적다리라고 하죠. 살도 닭다리살만큼 부드럽고, 닭다리만큼 같이 먹는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는 되게 평화로운 치킨입니다. 먹어볼게요. 5번 치킨이 지금까지 먹은 치킨의 튀김옷 중에서는 제일 바삭바삭했어요. 여기도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나 봐요.
올리브유로 튀긴 튀김의 고유한 맛이 조금 느껴지는? 아닐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는데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치킨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치킨 B 어쩌구 Q 회사의 황금 올리브 치킨이 아닐까. 하나, 둘, 셋, 시작. 맞았어요. B 땡 Q의 황금 올리브 치킨. 황금 올리브라는 이름에 맞게 올리브유에서 나는 그 고소한 냄새가 잘 느껴졌고 핑크빛으로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그런 육질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4번 예스 예스 치킨이 아닐까. 하나, 둘, 셋. 이 치킨 브랜드의 유명한 치즈가루 치킨 있잖아요. 그 맛과 계속 겹쳐지는 닭고기의 밑간이 느껴지는. 다음은 3번 그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K 어쩌구 치킨이 아닐까. 그 껍질에서 나는 후추맛과 기념일마다 먹었던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살짝 녹아있는 그 맛인데 자신은 없지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 맞았어요. 1번, 5번이 살짝 어려웠거든요. 5번도 올리브유 냄새가 살짝 났거든요. 뿌링클이 유명한 그 치킨 브랜드도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길 바라며 B 땡씨. 맞췄어요. 뿌링클을 먹을 때 기억났던 그 육질의 느낌. 자, 그럼 마지막 1번 남았는데 허니레드 간장이 원래 유명한 그 치킨집에 후라이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 치킨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잘 보시면 여기 살코기 사이에 힘줄? 핏자국?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제가 꿀콤보 치킨 먹을 때 많이 봤던 그 자국이거든요. 교땡치킨의 후라이드가 아닐까. 하나, 둘, 셋. 맞췄어. 맞췄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후라이드 치킨 먹어보고 무슨 브랜드 치킨인지 맞추기 5개 다 성공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나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으셔서 보여드리자면 정말 안 보이게 꼼꼼하게 막아놓으셨고 심지어 포스트잇도 한 장이 비친다고 여러 장의 종이를 써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23년 동안 열심히 먹어온 사람으로서 그동안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를 좀 느꼈고 난 미식가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엄마, 그동안 먹은 음식값이 아깝지 않게 됐어. 감사해요. 짠. 네,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치킨은 비땡씨의 양념치킨, 그리고 아까 먹었던 후라이드 치킨 중에서 비땡씨의 후라이드와 또 교땡치킨의 후라이드, 긍정적인 내땡치킨의 스노잉치즈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문을 할 때 혹시 너무 많은 브랜드 치킨을 주문해서 남길까봐 반마리씩 더 주문을 했어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소리 좋다. 이 소스는 내땡치킨에서 같이 온 양념소스, 머스타드 소스, 그리고 교땡치킨 후라이드와 같이 온 하바네로 어쩌구 소스입니다. 그리고 후라이드를 시키면서 이렇게 소금이 같이 왔는데 다른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비땡시 치킨의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붙어있는 약간의 살. 소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번엔 교땡후라이드. 이번에도 소금 찍어서 먹어볼게요. 온 소스인 하바네로? 하나베로? 머스타드 소스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이 소스가 마요네즈가 있어서 부드럽고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한데 살짝 상큼한 맛도 나요. 되게 고소하다가 먹다가 살짝 물릴 수 있는데 그 맛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레바넨 스노잉 치즈치킨 먹어볼게요. 저는 치킨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이유는 뜯으면 얼굴에 많이 붙잖아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살코기를 잘 발라내실 수 있습니다. 살코기는 양념 소스 살짝 찍어서 이렇게 살코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뼈 쪽을 눌러주시면 살이 이렇게 밀려나와요. 살코기를 이렇게 한 손으로 모아서 먹었습니다. 이번엔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영롱하다. 이번에는 제일 맛있는 것들만 골라서 치킨 쌈을 한번 싸볼게요. 자, 그럼 후라이드 쌈에 치즈치킨 올리고 이제 양념치킨에 다리살과 튀김옷을 이렇게 싸서 마요 소스 살짝 찍어서 네, 이렇게 치킨 먹방 ASMR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SMR을 주로 해보는 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서 떨렸는데 좋은 소리가 들렸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치킨은 또 이걸 준비해주신 스태프분들과 함께 나눠 먹을 거니까 음식물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저녁 치킨으로 한번 맛있게 즐겁게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더 좋은 소리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 두이제 건이었습니다. 안녕.